Innovation through Design and Marketing. 오늘 시간에는요, Design Thinking에 있어서의 주요한 몇 가지 컨셉트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알아봤는데요. 팀 브라운에 의하면 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그런 접근이고 협동과 팀을 위주로 한 그런 접근이고 또한 이 접근은 크리에이티브하고 아이터러티브하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프랙티컬, 실용적인 그런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죠. 이 센텐스 안에 많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러한 주요한 어떤 이 디자인 띵킹에 있어서의 주요한 컨셉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경험해서 확인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Exploiting Chaos에서 그 Exploiting Chaos 모델을 가르쳐 드렸죠. 비슷한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에서 얘기하는 그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의 모델인데 비슷하죠. 그 Exploiting Chaos의 모델과 비슷한데 이것은 누가 누구를 카피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동시대에 어떤 한 트렌드에서 발견되는 그런 유사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7단계 아니라 6단계로 나눴죠. Empathy, Define, Ideate, Prototype, Feedback, Reflect. 이게 지난 시간에 알아본 그 7가지 모델과 다르지 않죠. 그것은 7가지 모델은 Define, Research, Ideate, Prototype, Choose, Implement, Learn 이렇게 7가지 스텝이었는데 거기서는 주로 실행적인 면, implementation의 측면을 좀 강조한 모델이고 이것은 주로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를 위주로 한 모델이고 이런 차이점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은 Discover, Design, Deliver.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반복 디자인 띵킹의 반복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게 6단계 모델이 됐던 7단계 모델이 됐던 혹은 5단계 모델이 됐건 이것이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란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면서 반복되면서 마지막 어떤 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더 그러한 것들이 명확해지는데요.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 그 디자인이나 그 리서치 단계에 있어서 하나의 목적은 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제품이 있을 때 여기에는 불확실성이 하나도 없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렇죠? 그렇게 소비자나 유저에게 이해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단계에서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뛰어난 디자이너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속성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Exploiting Chaos를 설명드릴 때 많이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 Uncertainty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Exploit해서 그렇죠? 나중에는 명확하고 단순한 그런 프로덕트의 측면에서 우리가 딜리버리를 해야 된다는 것.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뭐 한 선으로 계속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단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1단계 뒤에 2단계, 3단계, 4단계가 온다고 생각하면은 2단계는 1단계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1단계에서 생각해낸 어떤 컨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3단계는 역시 1, 2단계에 제한을 벗어날 수 없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1, 2, 3, 4단계에 있는 그런 제한들을 벗어날 수 없는
점점 그 가치가, 그렇죠? 1단계에서 우리가 그 명확성과 단순성을 추구할 때, 사실 딜리버할, 5단계에서 딜리버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제한되어 버리는 거죠, 일단, 1단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과정의 초기 단계는 무조건 벌려야 한다는 것이죠. Diverge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가치를 maximize 하고, 그렇죠?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가능성을 보고 이러한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선가 이런 이제 불명확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converge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화를 추구하고 명확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마지막 디자인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심플한 프로덕트 혹은 서비스를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그 철학을, 필라소피를 이해하고 컨셉을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모든 디자인 과정에서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이것은 non-linear process, 그렇죠?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예, 그렇죠? 반복적으로 마지막에 심플한 솔루션이 주어질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심플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고 이것을 업무 내에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practice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thinking이란 것이 다시 한번 또 표현하자면은 중용적인 것이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중간 영어 표현을 middle of the road라고 하는데 이게 뭐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죠. 이거냐 저거냐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라고도 얘기하고 저거라고도 얘기하고 여기 이 표에서 보시면은 이 디자인 thinking이라는 것이 analytical thinking과 분석적인 그런 사고와 그런 intuitive thinking 직관적인 사고의 중간 두 개의 믹스가 된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죠. 이거 비판하는 사람이 질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체가 없고 뭐 양비론이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우리가 이 디자인 띵킹의 그런 어떤 핵심적인 컨셉을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할 때는 이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죠. 네? 이것을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논리적으로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실제로 인식하고 실천하고 구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100%는 불가능한 일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는 사람들의 유저 혹은 소비자들의 그 니드와 관련된 디자이어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실현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크니컬 혹은 테크놀로지컬 피저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있어서 또 실천 가능한 그런 어떤 측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바이어빌리티가 있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모델이죠. 이것은 이론가나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의 그런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띵킹은 사실 이 자체가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뚜렷하지 않은 방법론이죠. 리니어하지 않고 애널리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옳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론을 취해야 되고 그래서 디자인 띵킹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나한테 가르쳐달라. 이게 참 또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어프로치 어떤 다양한 어프로치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컨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예. 또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을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되고 또는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에 이거 어떤 좋은 제품, 솔루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로